농협 파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수요일 MBS 뉴스입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김포의 한 돼지 농가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제역 A형 확진 판정이 나면서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비상에 걸렸는데요.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찾았습니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지난 2일 고양 축협관 내 한우 사육농가를 방문해 구제역 백신 접종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이후 AI 방역 상황실로 이동해 방역 추진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농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국 백신 일제 접종과 주기적인 소독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상품 추천과 실시간 1대1 상담까지 가능한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가 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하나로 콩씨를 개발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스마트 컨시어지 서비스 하나로 콩씨를 개발하고 지난 2일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로 콩씨는 자동 번역 채팅 서비스 등이 지원돼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 객실에서 NFC 또는 QR코드를 태그하면 제품을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농협은 앞으로 하나로 콩씨와 농협몰을 연결해 우수한 국내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한편 하나로마트와 국내 농가 투어까지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요즘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장류는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원지역본부가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을 알리기 위한 전통 장담극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북지역본부와 대전지역본부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2018년 강원 농협 행복 나눔 사랑의 전통장 담그기 및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결혼 이민 여성들이 참석해 직접 장을 담그며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 만든 전통 고추장은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북지역본부가 지난 3월 30일 2018년 도농상생 금요장터를 열었습니다. 경북지역본부는 금요 직거래 장터를 통해 생산농가의 실익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9일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는 전용석 대전지역본부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1.4분기 상호금융 업무개선 실무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당면 현안 관련 토론을 진행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지역 현안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